자, 그 다음에 그 61번, 그죠? 61번 보면, 여러분,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한 피담보 채권 오른 것. 근데, 여러분, 그죠? 요 딱 나오면은 막, 그 뭐, 수업 시간에 한 거 있잖아요.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무슨 이행만 되고, 동시행만 되고,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러면 기억념 바로 제끼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기억념 제꼈잖아, 확실하게. 보증금 걸리고 매수 청구는 무슨 이행만 되고, 그럼 기억년 대금은 디걸 리얼만 있는 거 없지? 어? 그럼 기억년 있는 거 제끼잖아요. 그럼 답 몇 번? 그렇지. 그러니까 다 몰라도 때로는 맞추는 방법이 있거든. 자, 근데 이제 어쨌든 기억년은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리얼은 무슨 회복? 원상회복. 원상회복하면 아예 비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치?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필요비 상환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건 무슨 건 될 수 있다? 유치권 하는 거. 근데 이건, 자, 근데 여러분, 그죠? 비용 안 준다. 다시 뭐 한다? 비용 안 준다. 끝나고 나서 무슨 건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됐습니까? 끝나고 나서 무슨 건? 유치권. 그거. 디귿. 자, 그 다음에 62번 갑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61번 요거 나오면 기본적인 내용 나오는 거. 빨리 대라. 대라. 금방. 61번 나왔을 때. 보증금, 권리금, 매수청구, 매매대금, 물품대금, 다시 뭐? 매매대금, 물품대금, 자재대금, 이런 거 나오면 무슨 거, 대금 말부터는 거의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거 일단 무조건 제끼면서 이렇게 금방 쳐놓은다. 그럼 저당권. 옳지 않은 거. 불법 말소. 여러분 자, 고개 돌고. 불법 말소.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불법 말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근데 불법 말소 후 무슨 매? 경매. 무슨 매? 경매 하면은 회복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치? 그럼 아무 말이 없고 불법 말소되었다.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1번. 그 다음에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담보로 하지 못한다. 맞죠? 여러분, 요것도 그거다. 잘 봐라. 요거 한번 봐라. 여러분, 지금은, 그지? 여러분, 채권, 저당권 몇 개 이전? 두 개. 그렇지? 근데 주어, 채권만 이전? 오. 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 원래 채권, 저당권 몇 개 이전? 두 개. 피담보 채권만 분리? 오. 주어. 저당권만 분리? 뭐? X. 그거다. 뽑혀간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하고 비슷한 거. 요역지, 지역권 붙어 있잖아, 그지? 요역지와 지역권 몇 개 이전? 두 개, 그지? 근데, 주어. 요역지가 주, 지역권은 종이잖아, 그지? 요역지만 분리하면 뭐, 오. 하면 지역권은 자동적으로 뭔다? 소멸. 근데 지역권만 분리,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 OX, X. 오케이, 그거 잘하면 된다, 그거. 그래서 2번, 어쨌든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다른 담보로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3번, 부동산은 물론이고 등록된 자동차 등기된 선박도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고, 저당권 설정 합의가 있더라도 설정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저당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 자, 토지의 저당권,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설정자가 축조, 설정자가 축조, 설정자가 축조.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지?
설정자 하면 토지 소유자다. 앞으로 설정자가 축초. 저당권 이후에 축초 하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5번. 그 다음 63번 갑니다. 저당권 오른 거 됐습니다. 여러분, 근저당에서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다. 금액이 정해, 그걸 피담보 채권 확정 또는 뭐 결산기가 돼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행할 수 없다. 2번, 부동산 감정평가 비용은 비용에 들어갑니다. 다시 뭐, 부동산 감정평가 비용은 어떻게 실행비용에 들어간다고. 됐습니까? 부동산 감정평가 비용은 무슨 비용에 들어간다? 실행비용. 해서 저당권 효력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근데 3번 핵심 단어 보존비용. 무슨 비용? 보존비용. 다시 해. 보존비용. 다시 해. 보존비용. 자, 고개 들고 누구? 저당권자 기준. 저당권자. 다시 무슨 권자? 저당권자. 다시 저당권자.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안 하기 때문에 저당권자에게는 보존비용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치? 조심해야 된다. 2번 3번 잘 나온다. 다른 시험에서. 여러분, 감정비용은 아까 실행하기 위해서는 감정하잖아요. 그래서 감정비용은 어떻게 해? 실행비용에 들어가지만 보존비용은 저당권에서 보존비용 하면 무조건 OX? X. 왜?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 범위는 만기가 된 후 2년분, 2년분이 아니고 몇 년분? 1년분. 몇 년분? 1년분. 몇 년분? 1년분. 만기가 된 후의 1년분. 이건 일종의 무슨 이자? 지연이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돈 빌려주고 저당권, 노래 불러주고 저당권, 뭐 파출부 아줌마가 일해주고 저당권, 기계 팔고 저당권.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피담보채권 범위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면서 특정물 인도청구권도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5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64번 갑니다. 자, 근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채무자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핵심 단어 이전에는 전부 다 바꾸고 금액 정액만 하는 것 빼고 다 바꾸되 후순위 꼭 중요하다. 후순위 권리자 뭐 없이 승낙 없이 하는 거. 저번에 했죠. 후순위는 누가 가져가든 최고액만 가져가면 누가 가져가든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가져가든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다. 어디에 있든 너는 무슨 여자다. 내 여자다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맞습니까? 예. 다 봐. 확정되기 이전에는 바꿀 수 있고, 바꾸면 바꾼 이유금만 담보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2번. 근저당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으로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 채권은 최고액 범위 내에서 여전히 뭐 된다? 담보된다. 자, 여러분 2번 고 무슨 말이냐면은, 요게 만약에 무슨 기다? 결산기다. 그지? 그럼 예를 들면 결산기의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결산기의 금액이 뭐 된다? 확정. 확정되고 이후에 채권이 발생했다. 여기엔 들어가지 않는다. 맞습니까? 다시 확정 이후에 채권이 새로운 채권이 발생했다.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 근데 확정되고 이후에 발생해도 담보되는 게 있다. 배당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확정된 금액, 예를 들면 1억 8천 확정됐다고. 확정된 금액을 언제까지 변제받을 때까지의 무슨 자는 이자는 다시 변제받을 때까지의 무슨 이자 지연이자는 뭐 된다? 담보된다. 그거. 그게 지금 몇 번? 2번. 확정된 금액을 원본 채권이란다. 확정된 금액을 무슨 채권? 원본 채권. 원본 채권으로부터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 이건 무슨 이자? 지연이자지. 언제까지?
언제까지 변제받을 때까지 이자는 최고액 범위 내에서 여전히 못된다. 담보된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확정된 이후의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근데 확정된 원본 채권을 뭐 받을 때까지, 변제받을 때까지 무슨 이자는, 지연 이자는 이후에 발생해도 담보된다. 꼭 기억한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선순위가 신청하면은, 자, 누가 신청했냐 중요한 게 아니고, 신청한 사람을 가리키는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지. 자, 선순위가 신청했는데 뒤에, 선순위가 신청했는데 뒤에 후순위는 다른 사람이지. 어쨌든 뭐 매각대금 무슨 시, 완납시, 신청한 사람은 무슨 시, 신청시. 선순위가 신청했는데 후순위는 언제, 매각대금 뭐, 완납시. 그 다음에 여러분, 채권과 분리하여 건재당권만 양도 있다 없다? 없다. 총액이 채권에 초과하는 경우, 자, 초과하는 경우 하면 두부류 출처해야지. 채무자가 소유자, 채무자가 소유자 무슨 부? 전부. 확정적이라도 최고액이 아니고 무슨 부? 전부. 그래서 채무자 겸 설정자, 그지? 지금 됐습니까? 자, 그 다음 65번 갑니다. A는 매순위? 1순위. A는 매순위? 1순위. B는 매순위? 2순위. C가 유치권. 자, 65번 요런 거 잘 나옵니다. B가 경매를 신청해서, 그럼 여러분 경매는 누가 신청하든 관계없다. 자, 그럼 좋다. A, B, C인데 지금 점유는 누가 하고 있노? C, 유치권자가, 그지? 그러면 경매하면은 1번, 2번 무조건 무슨 것? 깨끗. C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C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B가 경매를, D가 경락받아 세수. A는 소멸하지. A는 뭐 한다? 소멸. A, B 둘 다 소멸. A가 경매를 신청하여 D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는 C는 D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정답. 3번 A가 확정적으로 채권과 함께 건재당권을 K에게 양도했다. 자, A가 매순입니까? 1번. 그럼 K도 몇 번? 1번. K도 몇 번? 1번. K는 B보다 후순위가 된다. OX? X? B가 경매 신청하여 D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C에게 경락 때문에 우선 변제 없다. C는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다. A가 채무가 일시적으로 0이 되어도 A 건전한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66번 갑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갑니다. 자, 거기들 이런 거죠. 이런 건 외워야 되는데 이게. 뭐, 외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려고 하겠노? 계약법 뭐? 요건.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뭐 하는 거고? 어? 그렇지. 손해배상책,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그런 것부터 해라.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동시행한 요건은 뭐 하는 거고? 어? 어. 일방이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 하는 게 동생이지.
위험부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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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큰 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뭐, 요건. 요건 가지고 내는 다 시험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기본은 누구? 요약자와 약약자.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 요약자, 약약자가 무효면 뭐가 무효? 통무효. 요약자가 해제되면 뭐도 해제? 통으로 해제. 요약자가 무효 취소됐다. 수익자에게도 무효 효력이 어떻게 한다? 미친다. 요약자, 낙약자 해제가 됐다. 해제 효력은 수익자에게도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치. 그럼 해제가 됐다. 낙약자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무효 취소됐다. 낙약자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 수익자는 받았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는 없고. 무효 취소 해제됐다. 자기들끼리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되고 수익자는 받은 건 절대로 돌려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 보상관계가 하자가 있으면 통으로 하자. 보상관계 무효 취소 통으로 무효. 보상관계 해제 통으로 해제. 갑병 대가관계 무효 취소 계약하고 아무 관계 없다. 수익자는 낙약자가 이행 안 하면은 오직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받은 거 있다 돌려주는 경우는 없다. 그런 거 자꾸 공부하는 것이 그런 거를 해제에서는 뭐 여러분 세 개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즉시 그 다음에 최고 이자 손배 다 있는 거 법정해제 합의해제는 셋 다 없고 약정해제는 뭐만 있고 이자 그 다음 제3자 물권유 이런 거 가지고 그럼 계약체결상의 원시적 불능 손해배상인데 됐습니까? 의무자는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악의 또는 과실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상대방은 선의 및 뭐 무과실 무슨 이익 신뢰이익 요런 거 가지고 낸다고 여기는 두 개 의무자는 악의 또는 과실 한 개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이익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 동시행 항변권 행사 요건은 딱 세 개 무슨기가 도래 이행기 도래 채무악화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그 다음, 응?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그 다음, 수령 지체. 어? 이행 제공이 중단. 요때 있으면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는 말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어? 뭐 이런 거 가지고 내는 거지. 자, 그럼 한번 보자. 67번 동시행 항변권 기술 틀린 것 그지?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은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다. OX, X. 주장해야 유치권 동시행 항변권은 다시 뭐? 유치권 동시행 항변권 주장해야 상한급법 판결. 뭐해야? 주장해야 상한. 주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원고 승소.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다. OX, X. 그치? 당사자가 뭐하여야? 주장하여야? 판단. 쌍무계약에 인정하고, 공평의 원칙. 그 다음에,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다시 뭐,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없다. 하자 있는 채권과 상계하자라고 할 수 없다.
항변권이 승리왕이 원칙적으로 채무가 무슨 기가 있어야 된다? 변제기.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는 안 된다. 그 다음 위험부담 핵심 단어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 하면 채무자주의. 둘째 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 이건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종류에서 종류 채권에서는 다시 뭐 종류 채권에서는 불능이라는 게 없다. 다시 종류 채권에서는 뭐라는 게 없다? 불능. 근데 종류 채권이 뭐다야? 특정 전에는 뭐 없다? 불능 없다. 그래서 무슨 부담 없다? 위험 부담 없다. 종류 채권에서는 뭐 없다? 불능 없다. 매도인이 잔금 받기 전에 미리 소유권 이전 받아 주었는데, 자, 여러분, 저희 계약 후 등기됐으면 등기된 사람이 등기 안 됐으면 점유하고 가면, 자, 계약금 받고 등기해 줬는데, 그 후 옆집에 화재로 떠내려가 버렸다, 뭐, 불타버렸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빨리, 매수인이. 무슨 수인이? 매수인이. 어디다 줄쳐야 되노?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 해 줬는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책임진다. 계약 후 등기, 계약 후 점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위험을 부담.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수령지체 중에 끊고. 여러분 수령지체 하면 누가 잘못했노? 빨리 채권자, 매수인. 됐습니까? 그럼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된다. 수령지체 중에 하면 누가 잘못했노? 빨리 매수인. 그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청구, 채무자는 여전히 이행 청구하는데 할 수 있다다. 근데 이제 시험장에 가면 요게 막 보이거든. 채무자의 경과실이다. 채무자가 잘못이 있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어이, 채무자가, 아이, 과실이 있네.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있어도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요거는 뭐 하냐면, 자, 얘는 다 도자기 사건. 자, 잘 본다. 매도인이 지게에 도자기를 메고 약속한 매수인과 약속한 장소에 갔는데 누가 나타났다? 빨리. 매수인. 매수인은 무슨 자라노? 채권자. 수령지체. 돌아오다가 매도인이 돌불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도자기가 전부 박살났단 말이에요. 그걸 누구의 경과실로? 채무자의 경과실로 불렁. 무슨 지체 중에? 수령 지체 중에 채무자의 경과실로 이행할 수 없게 되어도 여전히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무슨 지체가 없었더라면, 수령 지체가 없었더라면 돌아오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사태는 발생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꼭 조심해야 된다. 그 채무자의 무슨 과실로? 경과실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경과실이 있어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매수인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다. 잘 나온다, 그거. 자, 그 다음.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채권자 하면 매수인이지. 채권자주의. 무슨 자주의? 채권자의.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꼭 기억해야 된다. 지금 그 4번, 5번 전부 다 무슨 자주의고? 채권자주의지. 3번도 채권자주의. 맞습니까? 예. 3, 4, 5 채권자주의인데 꼭 기억해야 될 게, 빨리 해제 없고, 다시 뭐 위험부담 문제 되면 뭐 없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다시 뭐 없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되겠습니까? 예. 자, 69번 해제 갑니다. 옳은 것, 해제로 양당사 부담하는 원상회복 업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 원상회복 업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는 게 아니므로 OX, X. 원상회복 업무는 무슨 이행? 동시행이다.
그 다음에 2번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OX, X 무슨 주의? 양립주의. 무슨 께? 함께. 그걸 어떻게 표현하노? 책에 있는 대로 표현하, 법조문에 있는 대로 표현해라.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시 뭐?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매도인이 해제한 경우 해제 의사표의 효력이 발생하면 말소 없이도 바로 매도인에 복귀한다는 게 판례 맞죠? 자, 등기되고 난 뒤에 해제가 됐다. 언제 등기 복귀? 즉시. 무슨 시? 즉시. 말소 등기는 무슨 제거? 방해 제거. 그치? 되겠습니까? 예. 의사표시가 있으면 등기는 언제 복귀? 즉시. 그 다음 4번 해제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데 판례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자, 대항력은 갖춘 임차인은 물권유, 채권유, 빨리 물권유. 뭐 받는다? 보호 받는다. 보호받는 제3자. 그래서 4번 틀리고 포함되지 않는다가 이거 포함된다고. 자, 금전 반환 시 받은 날로부터 뭐까지 붙여서 이자. 여러분 해제하면 이자고 취소하면 원칙 뭐 없다? 이자 없다. 꼭 기억해야 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 70번 갑니다. 여러분 하자담보책임 매수인의 권리 중 악의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악의의 매수인도 할 수 있는 것 대봐라.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부부. 무슨 부? 부부일 때는 매수인이 악일지라도 되고 매수인이 악이면 아예 안 되는 거 뭐? 수량부족 용익적. 그치? 그럼 악일 때도 되는 거 뭐? 부부와 담보실행. 특히 손해배상은 매수인이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담보실행. 그치? 하고 손해배상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자, 그러면 하자담보책 매수인이 악의 매수인 하면 뭐? 부부가 들은 것 바로 답 몇 번? 1번. 무슨 감액? 대금 감액. 하는데 악인 경우는 2번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무슨 감액만? 대금 감액만. 그렇지. 그 다음에 수량 부족. 3번은 수량 부족은 매수인이 악이면 아예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 4번은 뭐고? 4번은? 용익적 제한. 그래서 유치권이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적 제한? 용익적 제한. 용익적 제한도 매수인이 모일 때만, 선의일 때만. 종류물 매매, 완전물 급부, 그지? 자, 그 다음에 71번. 1년의 제척기간 적용받지 않는 것. 자, 제척기간 안 되는 것. 고개 들고, 고개 들고. 전부 타인의 권리와 담보권 실행. 그지? 너무 쉽네. 이렇게 안 나온다, 이게. 답 몇 번? 1번. 그치. 2번은 제목 붙여라. 2번은 일부 타인의 권리. 3번 무슨 부족? 수량 부족. 4번 용익적 제한. 5번? 수량 부족. 5번도 무슨 부족? 수량 부족. 계약 당시 이미 멸실. 일부 멸실 수량 부족.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72번. 갑은 X 건물을 자기는 1억, Y 2억 상당 교환한 계약 채용, 을은 8천만 원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뭐 했다? 을에게 하였다. 틀린 것. 자, 갑건은 얼마? 1억인데 8천 합쳐서 1억 8천. 아, 갑, 그지? 갑은 얼마? 1억 8천. Y는 얼마? 2억. 근데 8천에, 자, 고개 돌고, 8천, 갑건은 원래 얼마짜리인데? 1억. 근데 Y는 얼마? 2억. 차이가 나니까 자기가 얼마 돈을 얹어서 준다? 8천. 그럼 돈 얹어주는 거, 그 8천은 매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전체는 뭐다? 교환이다. 그지? 1번, 맞다.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그런 보충금 안 주면
보충금 안 주면 무슨 반, 윗반 해제할 수 있다. 2번. 후 이전에 X 건물의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됐습니까? 갑은 을에게 Y 토지 인도 청구하지 못한다. 자기 거는 됐습니까? 자기 게 지진으로 뭐된 경우? 붕괴된 경우. 그럼 자기 거 줄 수 없잖아요. 자기 거 준다 못 준다? 못 주죠. 귀책 사유 없이 못 주니까 갑은 을에게 Y 건물 달라고 할 수 없다. 그 다음 저당권 행사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을은 계약을 무슨죄? 해제.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과 을은 원상회복 업무는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 그 다음 73번 틀린 건 여러분 제일 편하죠. 1번. 1번 제일 편하잖아요. 대라. 대라. 불이행. 불이행. 다른 말로 무슨 반, 윗반, 모든 권리 박탈한다. 있다 없다? 없다. 너무 쉽지 뭐. 채무불이행 나오면 일단은 채무불이행 또는 뭐 불이행, 위반 나오면 제일 좋지. 그럼 틀린 건 몇 번? 1번. 그 다음에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된 경우 산사태에 임차인은 깎아주세요 할 수 있다. 이게 뭐 해주세요? 깎아주세요. 얘 해가지고 당연히 깎아진다. OX? X. 그래. 과실 없이 멸실된 경우 임차인 그 분에 비한 차임 직업 업무를 뭐 멸하게 된다. 요것도 또 약간 문제가 있다. 어? 뭐가 있다? 문제. 원래 이거는 깎아주세요 해야 감액이 된다. 당연히 감액되는 게 아니고, 뭐 해주세요? 깎아주세요 해서 감액, 당연히 직업 의무를 면한다 하면 틀린다. 뭐 주세요? 깎아. 감액 청구에서 감액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채권. 목적 달성 가능하면 임대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무슨 청구에 의해서? 감액 청구에서 감액될 수 있고 당연히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꼭 기억한다. 그 다음에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해야 될 업무가 있고 양도 전대 제한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 전대 제한은 불리한 사항이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 타인의 건물도 임대차 목적물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하면서 임대인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임대인은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임대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그치? 자 74번 갑니다. 유익비 부속물 갑니다. 여러분 그 옳지 않은 건인데 부속된 물건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유익비 사안의 대상이 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면 무슨 물? 부속물. 자 동그라미 합니다. 구성 부분 하면 무슨 비? 유익비. 독립성 무슨 물? 부속물. 다시 구성 부분 하면 무슨 비? 유익비. 독립성 하면 뭐? 부속물. 그 다음 부속물은 동의 동그라미 매수 동그라미 부속물은 동의 또는 매수한 것에 하나지만 유익비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는 당사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으나 원칙 강행규정 유익비는 당사 약정이 포기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자 동시행관계에 있는 거 무효 취소 해제 복귀 이행 불능 매수 청구 하면 무슨 이행? 동시행이지. 그래서 자 4번 갑니다. 부속물 매수는 무슨 이행? 동시행이지. 유치권 아니다. 부속물 매수는 무슨 이행? 동시행이지. 유치권이다 아니다? 아니고 유익비는 유치권 된다. 그 다음 5번 유익비 사안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월 내에? 6월 내에 하지만 부속물 매수청구는 그러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 다음 75번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발생요건인 주민등록의 위한 공시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거 자 다가구 여러분 다가구는 어떤 게 다가구고
여러 사람이 살지만 한 사람이 소유하는 거. 그래서 다가구는 임차인이 들어갈 때 뭐 호수가 있어도 뭐만 집업만 정확하면 되고 호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세대는 빌라 아파트. 그럼 다가구는 뭐만 있으면 된다? 집은. 다가구 단독 일부를 전부를 일부나 전부를 임차에 전입 신고하는 경우 집업만 기재하고 거주자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대항 요건 갖춘다 안 갖춘다? 갖춘다. 그 다음 다가구의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같은 날 건물 내에서 이사하고 호수를 변경한 경우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면 뭐 5에 살다가 다가구인데 다시 몇 호? 7호로 이사가도 종전의 대항력 그대로 뭐한다? 유지. 다시 종전의 대항력 그대로 뭐하다? 유지. 왜? 동사무소에 가서 변경할 게? 없다. 원래의 전입신고. 핵심 단어, 뭐의 전입신고? 원래의 전입신고부터 대항요건. 다가구 단독주택 임차인 건물의 소유자나 거주자 등이, 거주자 등이 부르는 대로 1호, 지청 1호, 1층 1호, 잘못 알고 이에 따라 전입신고 1층, 뭐, 지청 1호든 1층 1호든 됐습니까? 예. 1호로 해도 다가구는 그런 거 중요하다 중요하다 안 하다. 전출신고 260의 3으로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착오로 206의 3으로 하고 담당 공무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민등록에 등대지했다. 대항요건 갖춘다 못 갖춘다? 못 갖춘다. 못 갖춘다. 그 다음에 임차인은 여러분 반드시 임차인 본인 이름으로 신고될 필요 없고 거기에 뭐 하고 있는 사람? 살고 있는 직접 점유자. 다시 뭐 살고 있는 직접 점유자.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 등의 주민등록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근데 거기 하나 잠깐 넘기지 말고 여러분 그죠? 신고했다. 어떻게 신고? 했는데 공무원이 착오로 다른 집원의 기재. 대항요건 갖춘다 못 갖춘다? 갖춘다. 자 그럼 자 내가 정확하게 신고했다. 신고했는데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더라.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해서 그걸 공무원이 기재. 계약요건 갖춘다 못 갖춘다? 갖춘다 못 갖춘다? 못 갖춘다. 기준 내 손 이 기준이다. 누가 기준? 내 손. 내가 정확하게 했다. 공무원이 잘못 기재했다. 대항요건 갖춘다. 정확하게 했는데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해서 누구 손으로 고쳤다? 내 손으로 고쳤다고. 공무원이 요구해서 고쳤던 스스로 고쳤던 어쨌든 손은 내 손. 내 손으로 고쳐가지고 고친 게 이게 잘못된 거다 말이지. 대항요건 갖췄다 못 갖췄다? 못 갖췄다. 누구 손 기준? 내 손. 수정을 요구하니까 누구 손으로 고쳤다? 내 손. 갖췄다 못 갖췄다? 못 갖췄다. 꼭 기억한다. 지금 됐습니까? 네, 잘 나온다. 가끔씩. 자 갑니다. 상가. 여러분 상가는 항상 9억 9억이 알아야지 그지? 얼마야? 9억. 자 9억을 총화해도 적용하는 것 대라. 333 다시 뭐 333 계약갱신 요구 몇 년? 10년 표준계약서. 333이 뭐야? 뭐 대항력 권리금 3기 그지? 그 다음 계약갱신 요구권 표준계약서 5개는 금액에 그는 9억을 초과해도 하니까 금액에 뭐 없이
관계없이 적용한다. 그지? 자, 76번 갑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OX, X. 핵심 단어. 대항력. 대항력은 인도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되지 확정일자 필요 없다. 확정일자는 어떨 때? 우선 변제 이런 말을 할 때. 대항력 하면 두 개. 인도 사업자 등록. 그 다음에 우선 변제 하면은 이런 대항력권 플러스 무슨 일자까지? 확정일자.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건물은 여러분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건물은 상가 적용될 수 없다. 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2번.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2년 미만이 아니고 몇 년? 1년 미만으로 하면 몇 년? 1년. 전차인이 몇 기 연체해야지? 3기. 권리금 회수 빨리 언제? 응? 손해배상 기간인데 3년 맞다. 3년. 3년은 맞다고. 뭐가 틀렸냐고. 기간이 뭐 한 날로부터?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아니고 임대차가 뭐 한 날로부터? 종료한 날로부터. 다시 임대차가 뭐 한 날로부터?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다시 권리금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끝나기 6월 전부터 권리금 회수 기간 끝나기 6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꼭 되겠습니까? 끝나기 6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기간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널부터 몇 년? 3년. 몇 년? 3년.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도 종료 당시에 받기로 한 권리금과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 그런 거. 그다음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은 몇 년? 10년.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요 3월에서 6월로 바뀌고 계약 갱신 요구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다고 올해 그지 작년부터. 자, 그래서 요거는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가 아니고 뭐 한 날로부터?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되겠습니까? 자, 77번 갑니다. 집합 건물. 옳지 않은 거. 구분 소유자는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집합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자는 수급인과 같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럼 공용 부분을 변경하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몇 분의 몇? 4분의 3 이상 결의가 그로 인해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는 그 구분 소유자에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 그 다음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구분 소유자 그에 따른 지분을 전유분과 분리하여 뭐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공용부분에 대한 물권 득실은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지? 뭐 이렇게 안 논다. 이렇게 안 논다. 여러분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안 논다고. 되겠습니까? 예. 공용 부분은 물권 변동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몇 번? 5번. 그 다음 78번 갑니다. 갑은 그 소유 토지에 대해 을에게 차용금 채무 담보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원리금을 변제하면 반환받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럼 누가 채권자입니까? 을갑. 을이 채권자, 갑은 무슨 자? 채무자. 맞습니까? 예. 이러한 특별한 사항이 변제구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 맞죠? 왜? 가담법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 본문의 근거 동그라미 해봅니다. 본문의 동그라미! 차용금. 무슨 금? 차용금. 무슨 대차? 소비대차. 차용금.
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후 무슨 절차를 거친다? 청산. 갑은 청산을 마치기 전에는 채무를 뭐하고 변제하고 소유권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3번 약정 당시 위 토지 시가가 채권의 원리에게 미달하는 경우. 자, 만약 그럼 피담보 채권은 소비대차인데 약정 당시에 토지의 시가가 채권액보다 미달한 경우는 가담법 적용하지 않지만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습니까? 돈은 갚아야지. 않지만 그 가담법 적용 안 하지 마. 돈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빨리 갚고 찾아올 수 있다. 이와 같은 말소 청구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뭐 변제하고서 찾아올 수 있다. 가담법만 적용 안 할 뿐이지 돈은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빨리 갚고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틀린 건 몇 번? 3번. 잘 나온다 이거. 잘 나오는 지문. 을은 채권자입니다. 을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한 경우 병은 그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이것도 애매합니다. 병이 뭐라야? 선이라야. 병이 뭐라야? 선이라야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악이면 취득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병이 뭐라야? 선이라야. 병이 뭐라야? 선이라야. 되겠습니까? 근데 가담법 시행되기 전에는 선악불문하고 취득. 아무런 말이 없으면 지금을 하니까 지금 가담법 시행하면 병이 뭐라야? 선이라야 확정적으로 취득. 그 다음 5번 만일 위 소유권이나 을의 공사 잔대금. 자, 공사 대금 하면 가담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 다음 79번 갑 종중이 종은 을에게 명의신탁했다. 옳지 않은 것. 자, 고개 들고 먹고 특례. 무슨 내? 특례. 특례는 몇 개 있노? 3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그러면 여러분 특례에서는 6자 명의신탁 약정 하면 뭐? 유효. 제3자 무조건 뭐? 유효. 맞습니까? 신탁자는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약정을 뭐하고? 해제하고 자기들끼리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특례니까 6자 명의신탁 약정은 그대로 뭐하나? 유효. 그 다음에 이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의 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병이 명의신탁을 알고 을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 등계에도 병은 그대로 뭐다? 유효. 병은 제3자는 뭐 알았든 몰랐든 103조 아니면 병은 무조건 뭐다? 유효. 병이 을의 배명에 적극 가담하면 병은 취득할 수 없다. 4번 위사의 경우 갑은 을을 대위하지 않고 병을 상대로 OX, X 직접 안 된다. 을은 아 갑은 직접 안 된다. 자기들끼리에서는 누가 소유자일지라도 갑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 을 맞습니까? 예. 그래서 갑은 직접 안 되고 을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다음 80번 병 소유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기업자 갑은 탈세 목적 신지 열과 명의신탁 약정을 을에게 자금을 주면서 병과 매매 계약하도록 했다. 을은 갑의 부탁대로 명의신탁 이성을 모르는 병과 계약청이라고 이전 등기 받았다. 옳은가? 어디에들 줄치노? 모르는 병. 이건 무슨 형? 계약형이지. 계약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일단 무조건 뭐부터 하냐 하면은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 그럼 매도인이 뭐다? 선이다. 일단은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에이, 그렇지, 그렇게 안 돼요. 되겠습니까? 예. 1번 X, 병은 을을 상대로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가 됐으니까 을. 그 다음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 약정 나오면 뭐 무효. 갑은 을을 상대로 해지를 이유로, 자, 갑과 을 사이에서는 무효. 해지라는 말 쓸 수 없다. 그런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4번 정답.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 좋겠죠, 그죠? 몇 번 나왔습니다.
망해. 이런 거 확실하게 맞추잖아요. 그럼 내가 아는 거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문제 풀 때 아 이게 확실하게 아는 건데 이게 답이야. 이거는 확실한 이런 게 확실해. 이런 게 한 20개가 돼야 된다고. 만약 을이 정에게 매도하고 이제 그럼 을이 정에게 정은 무조건 뭐 유효. 정은 갑과 을 사이 명의시 알았다면 정은 취득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뭐 한다? 취득한다.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해서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